안녕하세요, 입덕들 헤이스입니다. 이렇게 롱폼 영상으로 공부법 얘기를 하는 거는 진짜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제 수능이 한 달 정도 남았어요. 제가 수능 관련해서 쇼츠들을 매일은 아니어도 가끔 올리고 있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제가 쇼츠들을 기획을 하다가 쇼츠만으로는 말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수능 관련해서 롱폼 영상을 하나 찍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수능 한 달 전부터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한 여기 영상에 관련해서 댓글 아무렇게나 달아주시면 질문들이 많으면 또 다른 영상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질문해주세요. 그래서 바로 수능 한 달 전부터 해야 될 것들을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수능 날처럼 신체 리듬을 맞추는 거예요. 이제 한 달 동안은 무조건 수능 날 내가 일어날 시간에 일어나고 일찍 잠드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무조건 6시 기상을 추천드리고 저도 수능 한 달 전부터는 최대한 주말에도 늦잠 자지 않고 수능 날과 유사한 상태로 몸을 깨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수면 시간과 더불어서 또 중요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수능이 보통 한 5시쯤 끝나잖아요. 그 5시까지는 핸드폰도 안 보면 좋겠어요. 수능이 끝나는 시간까지는 뇌가 도파민에 노출되지 않게 딱 공부만 하고 5시까지는 낮잠도 자지 말고 핸드폰도 안 보고 공부만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실무 오답 바로바로 하기입니다. 보통 실무를 풀면 풀기만 하고 오답 나중에 해야지 하고 막 미뤄서 하고 심지어 미루고 안 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실상 복습을 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배운 내용은 오늘 내 머리에 넣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내가 이런 개형을 그리는 거를 배웠다. 그러면은 그 개형을 다시는 보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지금 내 머릿속에 입력한다 라고 생각하고 그때그때 머릿속에 확실히 암기를 하거나 입력을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연계 복습하고 기출 복습하기입니다. 연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씩 점검하는 시간을 꼭 가지면 좋겠어요. 특히 국어 같은 경우 문학 작품 중에 내가 아직까지 해석이 자신이 없다 아니면 완벽하게 보지 못했다 싶은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그 부분은 강의를 다시 보거나 뭐 정리본을 만들거나 그리고 지구과학 같은 것도 연계 교재에서 내가 생소했던 개념들 다시 한번 노트 같은 데 정리하면서 그래도 연계 교재 안에서는 내가 모르는 게 없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수학 같은 것도 발상이 은근 연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풀면서 조금 헷갈렸다거나 좀 눈에 띄는 발상들이 있었으면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출도 다시 보시면 좋겠는데 사실 이렇게 수능이 한 달 남은 시점에서는 거의 다 실무 위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상위권이든 하위권이든. 그렇지만 결국 실무는 사설이고 우리가 볼 시험은 평가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기출을 이미 너무 많이 봐서 막 답도 다 외웠고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기출을 보는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내가 실무를 쌓으면서 행동 강령을 기출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고 다시 한번 문장들을 읽어보면서 이 문장들이 어떤 식으로 유기적으로 설정이 돼 있었는지 파고들어보고 또 수학에서도 이 조건을 왜 줬을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이런 식으로 기출을 다시 보면서 그 기출에 녹아있는 의미를 보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뇌를 정화한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래서 조금 실무를 풀면서 너무 지엽적이고 좀 해괴한 문제들에 지쳤을 때마다 다시 본질로 돌아와서 아 그래 내가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이런 훈련들을 하고 있었지 그러면 이런 훈련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연습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공부의 기준을 세울 때도 평가원 문제들을 다시 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출도 가끔씩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당연한 얘기지만 실전 연습 많이 하기입니다. 최대한 수능장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스카보다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은 학교에서 집중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이 시점에서는 선생님들이 거의 다 자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장과 가장 유사한 환경은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애들이 떠들면 떠드는 대로 아 수능장 빌런 체험한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수능장 ASMR 이런 것도 많이 들으면서 공부를 했고 또 효과적이었던 게 친구랑 같이 바꿔서 채점을 하는 거예요. 같이 시간을 재면서 풀고 같이 바꿔서 채점을 하면은
내가 홍보식 채점 이런 거 못하고 OMR도 조금 더 신경 써서 마킹하고 할 테니까 친구랑 바꿔서 채점하는 것도 저는 좋은 실전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능 한 2, 3주 전부터 어떻게 했냐면 항상 7시쯤 학교에 갔어요. 뭔가 수능장에도 7시에 도착을 했었기 때문에 7시에는 학교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8시 40분? 8시 반 정도까지 국어 예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수능장에서처럼 내가 실무를 보기 전에 뭐 평가원 기출을 푼다든지 연계를 좀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국어 뇌 깨우는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국어 실무를 풀었고 저는 국어는 조금 푸는 속도도 빨랐고 국어 실력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수학이 시작하는 10시 반 전까지 30분 안에 그날 푼 실무 오답을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10시 반부터 12시 10분까지는 원래 시간대로 수학 실무를 풀었고 또 점심 먹으면서 아니면 점심 빨리 먹고 수학 오답을 한 1시 전까지 다 끝냈습니다. 1시부터 보통 영어랑 한국사를 보잖아요. 근데 저는 영어랑 한국사는 굳이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시간에 수학 실무를 하나 더 풀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지치지만 저는 마지막에 좀 실무를 풀면서 점수를 끌어올렸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1시가 급했기 때문에 하루에 수학 실무를 적어도 한 개 많으면 두 개씩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탐 시간에 맞춰서 실무를 두 개 풀었고 뭐 물리 하나 지구 하나 이렇게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구랑 같이 바꿔서 채점을 했어요. 같이 시간 들고 풀고 그래서 이때 했던 게 되게 실전에서 긴장을 안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 가서 엔제 같은 거 풀 거 있으면 풀고 기출도 가끔 보고 오답도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과탐 같은 경우에는 실무를 한두 개 정도 더 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주, 3주 정도 계속 살면 좋은 점이 수능 날 뭔가 이게 수능이 아니라고 체면을 걸 수 있어요. 저는 수능 날 실제로 어떻게 학교에 갔냐면 나는 등교하는 거고 뭐 실제로 수능장이 조금 학교랑 가까웠어서 나는 그냥 평소처럼 등교하는 거고 평소처럼 예열 풀 거고 그 다음에 평소처럼 그냥 실무 연습하듯이 평소에 했던 것처럼 OMR 마킹하고 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수능 날 훨씬 긴장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매일까지는 어렵더라도 이틀에 한 번 꼴 정도로는 이렇게 수능 시간에 맞춰가지고 계속 실전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수능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되 수능이 좀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거를 보여주는 거고 그 당일날 너무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열심히 살면 수능 날에도 그 결과가 빛을 발할 거라고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능 날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공부했듯이 나도 수능 날 문제를 풀 거고 오늘 쌓아 올린 노력이 수능 날 나를 결정할 것이다. 너무 수능 날에 내가 무언가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평소에 내가 수능 날에 나를 만든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하면 수능 날에 부담감은 덜 수 있지만 평소에는 더 진중한 마음가짐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지금부터 조금씩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실무를 풀 때도 오늘이 수능 날이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제일 추천하고 싶은 거는 국어 전이 가장 떨리거든요. 사실 뭐 수학, 영어 이때쯤 되면은 그 수능장의 분위기에도 익숙해져가지고 그렇게 떨리진 않는 것 같은데 국어 풀 때 진짜 진짜 떨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수능 한 달 전부터 그 국어 실무 푸는 연습을 하면서 8시 35분부터 할 생각도 같이 연습을 하고 실무를 풀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8시 35분 보통 OMR을 주고 뭐 대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대기를 할 때 무슨 생각을 할지를 계획해두고 그 생각을 하는 연습도 같이 했어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먼저 부모님 그리고 나 자신에게 감사를 했고 지금까지 달려오느라 수고가 많았다. 오늘 그냥 내가 가진 만큼만 내가 풀 수 있는 것만 풀고 틀리지 않을 것만 틀리지 말자 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천주교여가지고 주님의 기도를 여러 번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데 좋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시험장에서 할 생각까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냥 OMR 풀고 시간 맞춰서 풀고 하는 거를 넘어서 내가 수능 날에 이런 생각을 해야지 라고 계속 연습을 하면 수능 날에도 굉장히 평온한 마음가짐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담이지만 지금부터는 건강관리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잠 충분히 자고 밤 새지 말고 좋은 거 많이 먹고 따뜻한 물 마시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또 자극적인 음식 다음날 소화 안 되니까 먹지 말고 건강관리까지 잘 하셔서 수능 날 무사히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이제 진짜 한 달 남았으니까 한 달 뒤에 누릴 자유를 생각하면서 조금만 파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